예수님께서 30세에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 위해서 공생애 사역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 첫 시작이 요한복음 2장 1절에 나타나는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잔치집에서 일어나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이 첫 시작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요한복음 2장 11절에는 첫 표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행하신 사건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요한복음 2장 13절 이하에 시작되고 있는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포도주 사건이 끝나고 바로 성전 안에서 일어난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소와 양과 비둘기를 성전 안에서 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돈을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노권을 가지고 채찍을 만드셔서 사람을 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양과 또 비둘기, 소를 때리시면서 내쫓아버립니다. 이 성전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소, 양, 비둘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입니다. 제물이 없으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이것을 내쫓아버린 것은 예배를 안 받으시겠다는 내용입니다. 우린 단순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까지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 안에서 돈 거래하지 마라 이런 정도로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이 아닙니다. 대단히 이곳은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으면 안 되는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엄청난 중요한 메시지가 오늘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내용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사복음서에 동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는 첫 단계에서 이 말씀이 나오는데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마태복음 21장에 십자가 사건의 절정을 이루는 이 사건 앞에 또 이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무슨 의도일까요? 하나님 뜻은 예수님의 사역은 시작부터 끝까지 바로 이 사건에서 시작해서 이 사건으로 끝을 맺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난 후에 바로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2절에 보게 되면 그 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라는 말씀은 가나의 사건이 끝난 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요한복음 2장 11절에 보게 되면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을 가리켜 첫 표적이라는 이 말씀을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글 성경에는 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적과 표적은 다릅니다. 그런데 이 표적이라는 의미가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단순하게 물로 포도주를 만들 사건을 가르쳐 기적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표적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표적은 어떤 것입니까? 어떤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표적이라는 한글에는 더 이상 의미를 우리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원어에 보게 되면 영어 성경도 원어에서 번역이 되었습니다. 가장 정확한 것은 원어를 보게 되면 그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원어가 신약 성경은 헬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단히 이 히브리어 헬라는 공부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장 11절의 첫 표적이란 말은 헬라인은 아르케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아르케. 이 아르케란 말은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을 가리켜 그가 근본이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근본이란 말이 아르케인데 또 아르케는 어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느냐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에서 태초란 말이 아르케입니다. 태초, 근본, 첫 표적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태초는 처음 시작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아르케라는 말을 첫 표적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애 사역 첫 시작이 처음 시작을 이제 가나의 잔치집에서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가나의 사건에는 두 포도주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포도주, 바닥난 포도주, 모자라는 포도주, 떨어져 버린 포도주, 그리고 더 이상 이 포도주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말라버린 포도주.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 포도주는, 주시는 포도주는 계속해서 퍼내고 퍼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넘치는 포도주. 포도주는 무엇을 복음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찬 때 포도주 마시는 것은 예수 피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포도주를 피를 의미한다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포도주는 그것은 무엇일까요? 구약시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많은 제물들이 죽어갔지만 그 제물들은 계속해서 죽어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원한 죄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주시는 이 포도주는 새 시대가 열리는데 여기에 잔치가 됩니다. 그것은 곧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7절에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며 히브리서 9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피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 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는데 이 죄사함의 축복은 영원히 계속됩니다. 오늘 이러한 사건이 끝난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이때를 가리켜서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은 말씀하시기를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이 가까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는데 유월절이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면 이스라엘 민족 역사에서 그들은 뼈저린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몸부림쳤던 430년이라는 기나긴 노예 생활이 있었습니다. 애굽이라는 곳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들은 해방의 기쁨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때가 바로 유월절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들은 노예에서 해방이 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게 됩니다. 이 유월절은 그들은 1년 가운데 최대의 명절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유월절이 되게 되면 그들은 세계 각국에서 본국으로 몰려듭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들은 축제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때에 학자들은 어떤 경우에는 이 예루살렘에 가장 많은 인파가 모여들었을 때는 약 150만 명의 엄청난 인파들이 모여들었다고 했습니다. 유월절이 되면 외국에서 뿐 아니라 동서남북에 흩어져 있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곳에만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이곳에 찾아오는 그들은 때로는 며칠 아니면 그 당시에는 기계를 이용하는 교통수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짐승을 이용해서 사막을 가로질러서 건너와야 하는데 때로는 며칠 길게는 몇십 일 동안 그들은 머나먼 여행을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이런 대명절이 이제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2장 14절을 보게 되면 성전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성전은 주님 몸입니다. 주님의 집입니다. 그런데 성전 안에 들어가셨더니 두 가지 사실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강조합니다. 성전 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사실을 예수님 보셨는데 그 내용이 오늘 요한복음 2장 14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돈 바꾸는 자들이 의자에 앉아있다고 강조합니다. 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 안에서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들, 이 사람은 두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이 있었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돈을 바꾼다는 의미가 어떤 것일까요? 당연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면, 예배를 드리려면 소와 양과 비둘기는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구별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인데 이것을 뭐가 이상합니까? 우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 제물을 바치려면 돈을 주고 사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노끈을 가지고, 주님이 가지고 계신 노끈을 가지고 채찍을 만듭니다. 오늘 이 채찍이 어떤 채찍이냐면 두 개의 채찍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만든 채찍, 노끈으로 만드신 채찍, 프라겔리온. 이 헬라어는 프라겔리온이라고 사용하는 채찍입니다. 그런데 이 채찍이 어디에 또 사용되냐면 똑같은 단어가 전성경에는 채찍 이야기가 많이 소개됩니다. 그런데 원어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채찍으로 맞으시는 채찍이 있습니다. 이 채찍은 마태복음 27장 26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때렸던 군병이 때린 이 채찍을 가리켜 프라겔리온이라고 말씀합니다. 똑같은 의미의 채찍이 두 개가 나옵니다. 왜 성경이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드러내지 않았던, 보지 못하는 내용이 서예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을 만드셔서 사람을 때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보게 되면 소와 양을 그리고 내쫓아버립니다. 어디서 내쫓습니까? 성전에서 내쫓으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엎으시며 상을 엎어버리십니다. 그러면서 하실 말씀이 요한복음 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둘기를 파는 자들을 향하여 하실 말씀이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 가지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9절에 이 성전을 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전을 헐어버리라, 다시 말해서 성전을 없애버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성전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왜 포도주 만드신 사건이 끝나자마자 바로 찾아가신 곳이 성전으로 가시더니 이 일을 행하실까요? 오늘 이 사건은 계속해서 마가복음에 기록된 동일한 사건은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사건을 지켜보던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어떤 사람들이면 오늘날 예배를 집례하는 자들입니다.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서기관들은 성경학자들입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연구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특별히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궁리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시는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신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돈 때문입니다. 자기들의 장사에 지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계속되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 또 같은 부류의 바리새인이라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가장 국민들한테 백성들한테 존경받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 하와도 탐심의 죄를 지었고 성경 강조합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지라 아간이 여리고성인 것을 탐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바라볼 때 돈으로 보았습니다. 저 예수 팔면 나한테 은삼십이 올 텐데 마음에 탐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탐심이 들어왔습니다. 이 배후에 성경 강조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상 숭배로 인해서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진노가 임하신다 있습니다. 탐심의 죄를 지었던 그들, 이제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서 일어났던 시대적인 배경을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소개합니다.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이 배경, 그리고 돈 바꾸는 배경,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을까요?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명절이 되면 최대 명절인 특히나 유월절 때 이 사람들은 집에서 하나님께 바치기 위한 드리기 위해서 재물을 준비합니다. 정성껏 준비합니다. 그래서 좀 여유가 있는 사람은 소를 준비하고 조금 여유가 부족한 사람들은 양을 준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소와 양을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은 산비둘기라도 잡아서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정성껏 준비해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찌는 듯한 폭염 속에 그들은
모나문 여행을 시작합니다. 사막을 가로질러 건너올 때에 짐승을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집에서 출발할 때는 소와 양과 비둘기가 대단히 건강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동안 아니면 몇십일 동안 계속되는 모나먼 사막의 여행을 통하여 건강했던 이 가축들은 점점 기진맥진해지고 나중에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는 파종이 되었습니다. 병이 들어버렸습니다. 이때에 성전 입구에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에 대해서 검사를 하는 검역관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보고 아무리 좋은 가축이라 할지라도 이 검역관들이 불합격 판정을 내리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제물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도 아니하시고 또 제물이 없으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는 것은 이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앞에 성전밭 마당에 수많은 장사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폭리를 취합니다. 그것 없으면 제사를 지낼 수가 없기 때문에 예배를 들을 수 없는 그들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만 원짜리를 10만 원 불러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들과 결탁한 자들이 누구냐면 바로 대제사장 서기관들이었습니다. 돈을 나눠 먹습니다. 폭리를 취합니다. 그런데 지금 왜 예수님께서 채찍을 만드시고 소와 양과 비둘기를 내쫓는 이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냐면 그들이 물밀듯이 성전 안으로 돌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4절에 성전 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전 안에는 살아있는 짐승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짐승 소리가 나면 안 됩니다. 밖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가축들은 반드시 밖에서 죽이고 여기서 그들은 제물을 가지고 들어와야 합니다. 그런데 소를 성전 안으로 끌고 들어왔습니다. 양도 끌고 들어왔습니다. 비둘기도 끌고 들어왔습니다. 성전 안에는 경건한 예배 자리입니다. 그 당시에 그들은 어떤 예배 자세냐면 의자 문화가 아닙니다. 전부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엎드려 예배하는 그런 예배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2장 14절에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자들과 그리고 돈을 바꾼 자들이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성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성전 안에 짐승 소리가, 소의 울음 소리가, 양의 울음 소리가, 비둘기 소리가 난무합니다. 고막이 터질 것 같습니다. 수십 마리 아니면 더 많은 가축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배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기도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찬송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전부 들려오는 소리는 장사꾼의 소리만 들려오고 있습니다. 물건 흥정하는 소리만 들립니다. 그 당시 화폐가 어떤 화폐냐면 금화, 은화, 그리고 구리로 만든 동화입니다. 이런 동전으로 사용하는데 돈을 세는 소리만 짤그랑짤그랑 소리만 들려옵니다. 이것은 예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부정한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는 것은 우리의 지은 죄를 죄삼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인데 오히려 죄의 덩어리를 갖다 내고 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하나님 그때 심정을 역사 속에 계속되는 이런 누적되는 이 사건 속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상황이 바로 이 상황이었는데 이사야 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마라. 성경이 말씀합니다.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 견디지 못하겠다는 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그런 식으로 드리고 있는 저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는 몸부림을 치고 싶을 만큼 이 그들의 악으로 가져오는 이 예배를
견딜 수 없을 만큼 받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람들은 장사로 인해서 그 당시에 이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들어서 물건을 살 때 이 물건을 파는 사람들을 어마어마한 수입이 들어왔습니다. 날만 새면 이 사람들은 돈 계산하고 앉아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성전 안에서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자신한테 물건을 사러 온 사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돈 계산만 합니다. 이 사람 머릿속에는 성전 안에 있지만 하나님은 안 계세요. 전혀 하나님은 없습니다. 단 한 가지, 돈 버는 도구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들은 예배에 아무 관심 없습니다. 오로지 물건 파는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흥정하고 있습니다. 기도 아무 관심 없습니다. 돈 바꾸는 자들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당시에는 이 유대민족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주권은 없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던 그들은 자연히 로마의 화폐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 화폐를 사용하는데 로마의 화폐 가운데는 금화가 있고 은화가 있는데 대개가 은화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로마의 화폐는 이 동전에는 반드시 로마 황제의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황제를 가이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게 금화랑 은화에 보게 되면 가이사는 신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 황제를 신이라고 하는 이 화폐를 하나님 앞에 그들은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화폐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나타난 세겔이라는 화폐입니다. 세겔은 세 종류가 있습니다. 성전에서만 사용하는 화폐가 있고 세겔 화폐, 그리고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세겔 화폐가 있었고, 그 다음에 궁중에서 사용하는, 왕궁에서 사용하는 세겔 화폐가 있습니다. 그들은 성전으로 들어올 때 로마 화폐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여기서 환전을 합니다. 환전할 때 그냥 환전해 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고리 대금업자들이 이 환전한 대가로 돈을 받아냅니다. 폭리를 취했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지는 재물을 양과 소, 비둘기를 팔 때도 폭리를 취하고 환전할 때도 폭리를 취하고, 이 사람들은 사방에 돈더미가 쌓여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채찍을 들어서 다 내쫓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고자 하시는 내용은 무슨 말씀입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저 예배를 통하여 단 한 사람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단 한 사람도 죄산받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부정한 것을 완전히 부정의 덩어리라고 하는 이 죄덩어리를 하나님 앞에 갖다 내놓으니 백성들만 예매하기에 그들은 피해를 입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예물을 흥정하고 있습니다. 돈으로 사과받습니다. 이것을 장사꾼들한테 의해서 폭리를 당하게 되고 아무도 이것을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가 없던 시대였습니다. 타락할 대로 타락해버린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시게 됩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프라겔리온,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때리던 그 채찍, 예수님께서 노끈을 만들었던 그 채찍,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만들었던 노끈을 만든 이 채찍은 부정한 이 짐승들, 돈거리를 통해서 흥정을 하면서 이것을 팔아먹었던 사람들, 이것을 재물들은 다 내쫓습니다. 대신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그분이 대신해서 그 죄값을 주님이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 그 채찍 맞으시는 것입니다. 채찍을 맞으시면서 우리를 값없이, 아무 대가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분만이 완전하신 분인데 여기서 가나의 혼인잔치 집에 모자라는 포도주, 구약시대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전에서 이루시는
양들을 소를 내쫓으시고 주님은 당신이 희생 제물이 되시는 이 의미는 어떤 것입니까? 그런 것에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완전하신 속죄의 제물이 되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오셔서 채찍을 맞으시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 사건에 대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주님 스스로 못 박히시고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님은 바로 일어난 사건이 어떤 것입니까? 그리고 성령을 받으러 말씀하신 우리 주님은 사도행전 3장 1절에 와서 남인소 안전병이 된 자가 성전미문에 앉아있을 때에 성령을 받았던 베드로 요한을 통해서 잡아일으킵니다. 이 사건이 바로 무슨 사건이냐면 구약 사건입니다. 구약시대가 다시 일어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완전히 죄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 없는 그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난 후에 바로 이 구약의 이 모습을 바로 보여주시는 구약시대의 모습이 바로 어떤 모습이냐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사람은 남인수 안전병이입니다. 일어나질 못합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구약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하반신을 쓰지 못합니다. 전혀 움직이지 못합니다. 40여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성전 안에서 돈에 미쳐버린 사람들, 예배를 잊어버린 사람들,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 구약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에 성령을 받았던 두 사람을 통해서 일으킬 때에 성전 마당에 앉아있던 이 사람, 성전 안에 예배에 관심 없었고 기도에 관심 없었고 찬성에 관심 없었던 이 사람이 일어날 때 어디로 들어갑니까?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내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났습니다. 시편 23편 1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반드시 여러분 어느 곳에 가시든지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담대하게 인생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